안녕하세요. 니팅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대어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줄 배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느러미와 끝에 꼬리 귀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꼬리 부분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예쁘게 하려고 여러 번 떠봤었거든요. 가장 예쁘게 만든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바늘은 오슬러시형 코바늘이고요. 사용한 실은 밀키코튼 레드라벨이에요. 자투리 실 남은 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밀키코트 레드라벨 가지고 있던 자투리 실들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물고기에서 여기 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5m 정도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여기 줄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은 3m 정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뜨기 전에 이 정도 실이면 될까 했을 때 5호 바늘로 사용한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미터수로 하시면 부족하지 않게 뜰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왼손에 실을 잘 잡아주세요. 실끝을 조금 넉넉히 빼서 엄지와 중지로 잡고 있는 부분에 올려둔 다음 교차를 시켜줍니다. 교차되는 부분이 풀리지 않게 손으로 잘 눌러주시고 만들어진 고리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은 다음 매직링 안에 사슬뜨기 하나, 짧은뜨기를 뜰 거라 기둥코를 하나를 떴어요. 그리고 고리와 왼쪽으로 빼놓은 실 두 줄 위로 짧은뜨기 여섯 코를 뜨겠습니다. 바늘을 고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실을 끌고 올라온 다음 짧은뜨기 한 코. 코를 너무 빡빡하게 뜨면 코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조금 들어오는 실을 넉넉히 들어주고 고리만큼 들어준 다음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코가 정확하게 보이게끔 코를 너무 타이트하게 뜨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코를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그리고는 왼손을 잠깐 풀어놓고요. 여기 빼놓은 실을 당길 건데 그냥 막 당기는 것보다 만들어진 여섯 코를 오른손 으로 살짝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고리가 빠지면서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는 다시 실을 잘 잡은 다음 코수를 확인하면 둘, 넷, 여섯 코 잘 떠졌어요. 바늘에 걸린 고리 너무 커지지 않게 당겨주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머리코 두 줄 모두를 통과시킨 다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 빼고 빼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2단은 짧은뜨기 한 코, 느려뜨기 한 번을 세 번 반복해서 뜰 거예요.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 첫 번째 코, 온전히 보이는 두 번째 코 아닌 방금 빼뜨기와 기둥코를 떴던 그 자리부터 하나 뜨고 느려뜨기를 하면 하나, 둘, 세 코가 돼요. 느려뜨기가 한 자리에 두 코를 뜨는 거라 세 코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코를 또 뜨고 그 다음 코에 느려뜨기 한 코 뜨고 그 자리에 한 번 더 뜨는 코가 느려뜨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코 뜨고 그 다음 느려뜨기를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이렇게 뜨고 빼뜨기와 기둥처럼 보이는 여기 니은은 뜨지 않고 모아뜨는 자리예요. 그럼 그 부분을 뜨지 않게 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코가 되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고 빼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둥코 사슬뜨기 한 코를 뜬 다음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뜨고요. 이번에는 두 코 뜨고 느려뜨기를 세 번 할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코 위에 바늘을 걸어주고 한 코를 더 뜨고 그 다음 코에 느려뜨기입니다. 이렇게 뜨고 다시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여기에 두 코를 뜰게요. 느려뜨기. 다음 한 코, 두 코, 그리고 느려뜨기. 이렇게 세 코가 늘어나서 이번에는 12코가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코를 확인해 주시고
열토코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빼뜨기를 할 건데, 그 다음 단부터 색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색을 바꿀 때, 빼뜨기 전 코, 마지막 코에서 색을 바꿔줄 거거든요. 여기. 그럼 느려뜨기 한두 번째 코에서 바늘을 넣은 다음 실을 끌고 와서 떠야 하는데, 뜰때 실을 바꿀 거예요. 자, 바꿀 실을 가져와서 바늘에 걸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떠주면 지금 느려뜨기 코는 먼저 뜬 색으로 떠져 있고요. 실 위쪽으로 올라오는 코만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마지막 코가 살짝 늘어지면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코를 잡아준 다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여기 빼뜨기와 기둥, 니은처럼 보이는 여기 코는 뜨지 않고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기둥코, 짧은뜨기 기둥코를 하나 떠주고, 이번에는 세코 뜨고 느려뜨기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느려뜨기. 한 자리에 두 코를 떠줬어요. 한 코를 뜨면 이렇게 하나만 있고, 느려뜨기를 두 코를 뜨면 여기 끝이 복잡하면서 이렇게 두 코가 기호처럼 생기게 돼요. 다시 하나. 둘,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올라온 다음 셋,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다시 느려뜨기. 느려뜨기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코 뜨기. 그리고 하나, 둘, 세 코를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색을 바꾸면 마지막 코가 딱잘 보이죠? 여기 느려뜨기를 뜨면서 첫 번째 코 뜨고 두 번째 코 느려뜨기를 뜨면 실 끌어오고 남아있는 마지막 코에서 끌어와서 두 줄이 걸려있을 때 색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15코가 됐겠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4단은 15코예요. 그래서 빼고 빼고 빼뜨기를 한 다음 기둥코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네코 뜨고 느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기둥코 하고 빼뜨기 올린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코를 떠줘요. 그리고는 다시 느려뜨기. 지금 네코 뜨고 느려뜨면 총 18코가 될 건데, 18코까지만 뜨고 코는 더 늘리지 않을 거예요. 좀더 크게 뜨니까 더 귀엽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사이즈가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물고기는. 이렇게 뜨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코를 뜨고, 그리고 또 색을 바꿔줄 거니까 여기 느려뜨기를 뜨면서 바꿔줄게요.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뜨고, 두 번째 느려뜨기. 실을 끌고 오면 빼뜨기 하기 전에서 이렇게 잡고 마무리를 해주면 실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18번째 코, 빼뜨기와 기둥, 여기는 뜨지 않는 코예요. 여기 첫 번째 코딱 코가 지금 보이죠? 그코 위에 빼뜨기를 하고, 이번엔 지금부터는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18코로 8단까지 떠줄 거예요. 계속 한 줄씩 배색을 하면서 8단까지 떠줄 겁니다. 한 자리에 한 코씩.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뜨고 계속 한 자리에 한 코씩 떠갈게요. 뜨고 남아있는 세 코. 세 코가 딱 보이죠? 세 코. 뜨고 마지막 코에서 또 실을 잡고 바꿔준 다음 뒤에 코가 늘어났으면 주황색 실을 살짝 당겨서 코 크기를 조절. 그리고 여기 코는 뜨지 않는 코, 여기 아래 첫 번째 보이는 18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만들어주고요. 기둥 올려서 하나, 둘, 셋. 또 18코를 한 자리에 한 코씩 떠줄게요.
지금 뜨는 단이 여기 아래쪽에서 아가미 있는 부분까지는 3, 4, 5, 6, 7단이에요. 7단까지 18코를 처음 시작한 색으로 떠줍니다. 8단까지만 뜨고 지느러미 바로 만들 거거든요. 자, 마지막 코실 끌어왔을 때 실을 다시 바꿔 잡고 마무리를 한 다음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마지막 단 한번 떠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8코를 뜨면서 지느러미도 앞에 처음 시작한 실과 같은 실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18번째 코에서 다시 실을 바꿔 잡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배색이 들어간 줄이 세 줄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8단까지 뜨고 나면 배색 들어간 실은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물고기 몸통 안쪽으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두 몸통을 만든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해서 안을 막아줄 거예요. 중간쯤 뜨다가 솜을 넣어줄 거거든요. 솜 조금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솜이 없으면 그냥 실 있는 거 실도 좀 채우셔도 돼요. 우선 빼뜨기를 한 상태로 기둥코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기 때문에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를 같이 붙여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에 바늘 집어넣고 뒤쪽에 이렇게 마지막 코에 코를 두 코를 다 바늘을 통과시켜 준 다음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와 또 뒤쪽 코 바로 옆 코에 짧은뜨기를 떠요. 그런 다음 다시 또 바늘에 통과시키고 셋총 아홉 코로 전부 막 이렇게 맞게 떠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네 코를 뜬 다음 솜을 조금 가져와서 여기 사이로 쏙쏙쏙 집어넣어 주세요. 너무 납작한 거보다 저는 좀 통통하게 만들어지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집어넣고 남아있는 다섯 코를 마저 떠줄게요. 뜨고 뜹니다. 그리고 끌어오고 그리고 뜨고 뜨고 또 떠주고 두 코와 두 줄을 모두 통과시켜서 짧은뜨기 뜨고 뜬 다음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코와 뒷코를 모두 통과시켜서 짧은뜨기를 뜨면 물고기의 몸통 모양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 뒤쪽에 지느러미 부분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두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뜨고는 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걸어 빼고 그리고 여기 두 번, 여기 끝을 또 잡아주세요. 처음 사슬을 빼고. 이렇게 해서 양쪽 끝 지느러미를 처음 걸 만들어줘요. 뜨고 있는 상태로 물고기를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 뒤집어 주면 아홉 코가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여기부터 뜨시면 안 돼요. 여기 바로 지금 기둥, 사슬뜨기 두 개를 뜨고 빼뜨기 한 자리 바로 아래쪽 있는 두 줄을 모두 바늘을 통과시켜서 빼고, 빼고, 빼뜨기 하나. 그리고 빼뜨기 둘. 빼뜨기 셋, 빼뜨기 넷, 빼뜨기 다섯 번째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 부분을 모두 다 떠줄 건데 지금부터 지느러미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 다섯 번째에다가 모두 다 떠줄 거예요. 자, 사슬뜨기 세 코를 떠서
바늘에 실을 걸어준 다음 긴뜨기를 뜰 건데요. 긴뜨기는 여기 다섯 번째 그 자리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쭉 들어주세요. 세 줄이 됐을 때 세 줄 모두를 실을 걸어 빼내면 긴뜨기예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세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뜨고 있는 바로 아래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고 빼고 해서 빼뜨기를 해서 하나의 지느러미를 만들어줘요. 꼬리 지느러미.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방금 뜬 지느러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떠줄 거예요.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그 자리에 다시 실을 끌고 들어준 다음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 세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다섯 번째 빼뜨기를 떴던 그 자리에 실을 걸어 빼뜨기, 빼뜨기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느러미가 아주 예쁘고 귀엽게 만들어져요. 이 가운데 부분이 구멍이 조금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딱 지느러미가 다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코수는 빼뜨기가 네 코예요. 다시 옆 코에 바늘 집어넣어서 빼뜨기 하나, 빼뜨기 둘, 빼뜨기 셋, 빼뜨기 네 코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 양쪽 끝 지느러미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나, 둘, 그리고는 여기 두 번째 사슬뜨기. 하나, 두 개가 떠졌으니까 두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빼고 다시 빼고를 해주면 양쪽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을 한 15cm 정도 잘라준 다음 풀리지 않게 툭 빼주고 여기 끝실을 잘 숨겨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가져와서 우선 여기 짧은뜨기 쪽으로 바로 옆에서 당기면서 그냥 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 만들어진 부분이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잡아주고 양 끝이 똑같도록 그리고는 여기서 실을 아래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걸리지 않게 쇽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솜과 솜 사이에 실이 잘 숨겨지도록 쏙 들어가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는데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딱 들어가면 멈춰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실이 모두 다 숨겨졌어요. 자, 남은 실은 잘라주셔도 되고 저는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자, 어때요? 같은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졌죠? 여기 양쪽 끝 아주 조그만 지느러미와 여기 꼬리, 하트처럼 보이는 이 꼬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눈 연결 한번 해볼까요? 눈은 작은 눈 준비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엄청 작은 눈. 여기는 눈이 3mm를 사용했고요. 여기 보이는 눈은 6mm예요. 4에서 한 6mm? 눈알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눈 연결을 할 때는 여기 얼굴 색과 같은 색을 30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실을 갈라준 다음 한 줄을 이렇게 빼내주세요. 자, 빼내셨죠? 그리고는 눈 뒤쪽에 이렇게 고리 부분에 바늘이 통과되는 가는 바늘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달아야 할 위치보다 옆에서 바늘을 넣어서 눈을 달고 싶은 위치 쪽으로 바늘을 빼내주세요. 그리고 실 끝이 다 빠져나오지 않게 한 이 정도 남아있도록 빼내주시고 바늘을 걸어서 달아야 될 위치 쪽으로 넣어준 다음 여기 옆쪽에서 반대쪽 눈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 눈으로 넘어와주고 여기서도 눈을 통과시키고 다시 여기서 또 반대쪽 눈으로 넘어가 주세요. 잘 당겨서 이렇게 눈에 또 걸어요. 양쪽 눈이 서로 당겨져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6mm 눈은 좀 큰 감도 있네요. 4에서 한 5mm 눈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다시 반대쪽 눈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이 이렇게 안으로 좀 살짝 들어가게 서로 줄이 당겨지게끔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처음 맨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빼내주세요. 꼭 같은 자리로 이렇게 빼내줍니다. 그리고는 바늘을 빼내고 여기 실을 두 줄이 되어 있는 실을 적당히 잘라서 눈이 풀어지면 풀리면 안 되겠죠. 두 줄을 처음 시작실과 끝실을 두 줄을 묶어주세요. 아, 얘는 좀 주황색이라서 약간 금붕어 같은 느낌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묶은 다음 여기 실을 안쪽으로 짧게 자르지 마시고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어때요? 같은 실 아니고 여기는 살짝 굵은 실이고요. 여기는 좀 가는 실이에요. 반짝이 실, 남아있는 실들을 섞어서 만들었더니 진짜 열대어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열대어 물고기 완성해 봤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겠죠? 여기 꼬리 지느러미 부분만 어렵고 매직링으로 짧은뜨기를 떠본 분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쉽게 만드셨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눈이나 없으시다면 4에서 5mm 눈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알이 아니고 검정색 실로 수를 놔도 되니까 편하게 그냥 작은 소품 만들어서 귀엽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 궁금한 내용,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니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